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다육이 쇼핑. 오늘은 과천 금은 다육 농장 다 함께 쇼핑하시죠. 오늘의 다육이 영상 다 함께 보시죠. 요 며칠, 아니 요 몇 주 굉장히 꽂혀있는 아이죠. 긴립적성. 그 마음 언제 변할지 나도 몰라. 긴립적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인기 하는 긴립적성. 항상 사랑받는 아이죠. TM 원종 자라고사. 자, 우리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는 분들, 건프로 영상 칭찬해 주셔서 건프로가 어깨가 들썩들썩 흥이 나네요. 건프로만 잠 좀 들자고 일찍 영상 촬영 다니면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다육이들 만나실 수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페리도트.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페리도트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빠진다, 빠진다, 빠져든다. 다육이 구입하는 지금, 다육이들 시즌,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하여 물들기 시작하는 멋진 다육이들. 그 품격이 너무 고품격이죠? 조이 스툴루크 금. 다육이 채널, 지지부진한 채널은 카라. 시원하게 가격 소개하는 영상. 다육이 소개 영상 채널은 많지만 믿고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라울 백금. 마리아, 건프로의 일과 중 제일 중요한 다육이 영상 촬영하는 일과. 건프로의 요즘 일은 다육이 영상 촬영. 구독자님들 믿고 따라주세요. 아무렴요, 죄송해요. 건강하고 거대한 카리스마 있는 다육이들 건프로만 눈치 없이 먼저 보고 왔네요. 맥라이징. 건프로도 여러분과 같이 다육이 쇼핑 다니는 사람이니까 영상 찍는 걸 핑계로 먼저 이쁜 다육이 구입할 수 있죠. 샤이키. 프로 짝꿍 상남자와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다육이. 아보카도 크림. 이 아보카도 크림은 묵은둥이에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단단하고 건강한지. 올가을 기대되는 아이 홍포도. 그렇지 그렇지, 감정 잡아야지. 워워, 제 마음을 다스려야죠. 집에 홍포도 있는데, 아, 저희 집 홍포도와 또 생김새와 수영이 다르다고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핑크 샴페인.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다육이 영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건프로가 잠을 좀 줄이고 다육이 농장에 투어 직접 대신해서 가드립니다. 허니핑크. 다육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우리들인데 예쁜 다육이 갖다 놓으신 농장 그 대표님들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아이들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건프로는 모노케로티스 금. 아리랑.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고품격 다육이 영상, 다육이 건프로. 아리랑. 다육이 속에 여러분들을 귀염둥이로 남고 싶은 다육이 건프로. 화이트 스노우 금. 택배 가능한 매장 금은 다육농장. 한눈에 봐도 건강한 아이들 원종 자라고사. 아무리 저렴하고 건강한 다육이들 골라서 다니신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에보니만큼 저렴한 건강한 아이들 구매하기 어려우실걸요? 에보니.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인 아이, 그 이름 마돈나. 쌀쌀한 가을이 부는 가을을 맞이하여 대품 창종류 다육이들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하세요. 체르니. 체르니. 바이엘 아니고 체르니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체르니. 고만고만한 크기의 에보니는 싫다. 난 좀 대품 에보니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에보니 정답입니다. 이런 아이들 거대하게 근사하게 내 집에 인테리어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경하세요. 창종류 전문 다육이 매장 금은 다육, 과천에 위치하고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칸츠. 거대한 이 아이들 얼굴 크기 굉장히 크잖아요. 이 아이들 저렴하게 입양하시고 특이하고 고급스러운 다육이들 이번 기회에 입양하세요. 한스.
슬슬 쌀쌀해지니 건프로는 오늘 독감 예방주사 맞았어요. 올 겨울 준비 왕언니들도 단단히 하세요. 마리아 건프로 다육이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댓글과 좋아요 이렇게 세트로 클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마돈나 이런 크기의 마돈나 이 금액에 구입하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 한몸 군생이고요. 흑 자라고사, 펜지, 파랑새, 온슬로우, 휴밀리스, 베라 하긴즈 영상 속에 보이는 한몸 군생 아이들 저렴하게 지금 같은 기회에 입양하세요. 페리도트 너무 인기 많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 입양하시면서 함께 입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프로 추천이요. 그랑데 이 아이는 저도 금은다육농장에 방문해서 처음 보는데요. 신품종인 것 같아요. 방금 전 일도 기억이 깜빡깜빡한데 여러분 영상 보다 보면 이쁜 다육이 보면서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메모지와 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준비물이요. 원종 에보니 로시아 슈퍼클론 종이컵과 비교해서 봐주세요. 마리아 바람 좋고 햇빛 잘 드는 곳에서 따글따글 구워서 예쁜 라인 선명하게 물드는 거 구경하세요. 이렇게 잘 다져진 에보니 데려가시면 건강하게 장마철도 문제없다고 믿어봅니다. 이렇게 고급진 아이들은 단독샷으로 건프로가 크기 비교 한번 해봤어요. 어떤 초보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겁없이 마돈나 입양했는데 아직까진 괜찮다고. 이런 마돈나 같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뿌리까지 잘 다져줬기 때문에 입양하시는데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 다육이 진열장, 다육이 전시장 딱 VIP석에 어때요? 에보니 딱 올려놓으면 간지가 빵빵 나겠죠? 야생 마리아 건강한 야생 마리아 보니까 건프로 집에 있는 야생 마리아 빨리 물도 주고 분갈이도 해줘야겠네요. 야생 마리아. (목소리) 농장에 무수히 많은 다육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체르니 이 아이들 너무 백옥같이 곱고 얌전하고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체르니 건강하고 그 다육이의 희귀성이 몸값을 좌우하잖아요. 톰슨 대단하고 귀하고 희귀한 다육이들 요즘 제대로 이름값 하는 아이죠. 루밍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즐겁게 다육이도 구경하시고 마음속 힐링도 쫙 하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여러분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은 다육이는 없다. 항상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 사랑받는 철화죠. 골드 마리아 철화 에보니나 창 종류를 좋아하는 건프로도 요즘은 철화에 관심이 많아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골드 마리아 철화 굶은 다육 영상 지난번보다 더 이쁘게 물들고 자리 잡고 있는 프랭크 건프로 다육이 영상 끝부분에 금은 다육 농장 다른 영상들도 함께 올릴게요. 구경하세요. 일본 새벽별 추석이 코앞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새벽별 군생 건프로는 명절이 오면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많이 먹겠죠? 일생의 숙제 운동 다이어트 레드벨벳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 이름 잘 적어서 정확하게 주문하셔야 돼요. 방울봉랑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이 아이는 나비봉랑 홍미인 홍미인 집중해서 다육이 영상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비슷하지만 다른 다육이 왼쪽은 베라 하긴즈 오른쪽은 멘도사 베라 하긴즈 멘도사 모두 한몸 군생이에요. 약한 살구미인 금은 카라 묵은둥이 살구미인 금 목대 좀 보세요. 묵은둥이 아이들이에요. 영상 보시면서 돈 벌어 가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이 아이의 이름은 빵빠레 빵빠레 금 이름처럼 금과 은
이런 아이들의 종류들이 많은 돈 벌어가는 금은 다육. 금은 다육 농장 빵빠레 금. 다 같이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원종 라라. 묵은둥이 목대 좀 보세요. 금은 다육 농장은 묵은둥이 아이들이 많아요. 뿌리까지 잘 단단하게 자리 잡은 모모카 금. 샹그릴라, 페리도트와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비슷하지만 입장이나 또 색, 크기 뭐 이런 걸 보면 비교가 돼요. 여기 영상을 촬영 다니고 편집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댓글 다는 작업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메스트로! 믿을 수 있고 건강하고 농장에서 갓 도착한 다육이들만 촬영 다니는 건프로.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뿌리까지 건강히 자리 잡은 아이들이 주인님 저 좀 데려가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쁜 다육님들이. 묵은둥이 오팔리나. 아마조네스. 건프로도 오늘 처음 봤어요. 아마조네스. 금은 다육 농장은 추석 때 연휴 동안 정상 영업하십니다. 한스 에보니. 어이모 지금 마디바 영상에서 보시는 마디바는 거의 서비스 차원 마디바죠. 쌍두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먼저 구입하시는 분들이 임자예요. 마디바. 레드벨벳. 오늘따라 레드벨벳에 꽂혀가지고 건프로. 어서 콩분에 분갈이하고 싶은 레드벨벳. 지난 영상과 다르게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SP 아이들, 창 종류 대품 아이들 부담스러우시면 SP 아이들로 입양하세요. 언제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클지 모르는 SP. 오렌지빛, 빨간빛, 초록빛 여러 색깔로 물들고 있어요. SP. 얼마나 더 빛나게 빨갛게 물이 들려 그러니. 로제스타. 건프로도 여러분과 같이 다육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예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경하시면서 어떤 다육이 사야 하는지 예산 잡으시면 충분하죠? 그때 다육이 시장에서 비싼 몸값 자랑하던 마디바. 톰슨.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은 다육이 없다. 여러분 다육이 구경하시면서 힐링하고 계시죠? 건프로 다육이 영상이니까 건프로가 좋아하는 긴잎적성. 한 번 더 올릴게요. 긴잎적성. 유후. 너를 보고 있으니 샤넬백이 안 부럽구나. 에르메스백도 안 부러워. 톰슨. 너무너무 럭셔리하죠? 오늘의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은 다육 농장,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금은 다육 농장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다육이들 키우시면서 즐겁게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